히메노 미코토, 앞으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오, 정신이 들었구나. 여긴. 여기 말이야? 아,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괴이 증후군 입니다. 에 줄임말은 리메이크 리마스터냐?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이니셜인데, 괴이 증후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공포 쭈꾸루인데, 그거를 새롭게 좀 다듬어서 큰 틀을 건드리지는 않고 그래픽과 일러스트를 바꾼 버전이라고 해요. 현재는 한글화가 1챕터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1챕터만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인형편이라고 써있네요, 게임 제목이. 황혼의 계절, 특별 기회. 이 게임에는 공포를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나 심정이 약한 분들은 플레이를 삼가 삼가. 일러스트가 완전. 아니, 애초에 그전에는 일러스트가 없었나? 괴이 증후군 옛날 버전은 얼마나 그래픽이 안 좋았는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어렸을 때 했던 잔상만 남아있고. 나 홀로 손바꼭질을 하는 방법. 준비할 물건. 인형, 쌀, 바늘, 붉은 실, 소금물과 칼처럼 날카로운 물건. 사전 준비 하나. 인형의 솜을 전부 빼서 그 안을 쌀로 채워 넣는다. 둘. 자신의 손톱 또는 피를 인형 안에 넣고서 뚫어 놓은 구멍은 붉은 실로 꿰맨다. 셋. 욕조에 물을 채워 넣고 숨을 장소에 소금물을 확보해 둔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야? 아무리 봐도 그냥 장난인 것 같은데. 됐어. 다음은 실행 순서를 확인해 볼까? 너무 미소녀 게임처럼 너무 화사하게 바꾼 것 같아. 유카에게 연락이 온 것은 거센 비가 내리는 새벽의 일이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을 텐데,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유카의 부재중 전화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괴이 증후군 얼라얼라 숨바꼭질! 브금 왜 이래? 안녕하세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주인공 얼굴이 아주 그냥 제대로 뜯어고쳤어요. 유카 씨는 안에 계시나요? 불이 켜져 있길래 잠깐 들어왔습니다. 밖에도 비가 심하게 내려서. 역시 실례겠지. 이런 늦은 밤 중에. 아, 비명 소리는 왜 새로 안 바꾸셨어요, 제작진님? 아, 이 비명 소리는 좀 아니잖아요. 오, 일러스트, 세이브. 일단 첫 번째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우산 꽂이가 있다. 신발장인 듯하다. 집안의 구조도 거의 그대로예요. 와, 크다. 깨끗한 화장실이다. 달력인 듯하다. 화장지가 있다. 이럴 수가. 변기 커버를 열 수가 없다니. 옛날 거는 변기 커버가 열리지 않았던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와, 호화롭네. 그냥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합시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신문지가 놓여 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안엔 아무것도 없어. 맹장지문. 이 복도는 뭘까요? 불단인 듯하다. 불단? 불상? 꽃병이 있다. 전화선 끊어져 있어. 왠지 모르게 안 열린다. 어둡기만 하다. 한밤중에 지금 남의 집을 쳐들어온 거야? 육한의 집은 정말 부자네. 와, 전화 소리 듣고 급하게 달려왔더니 집안 구경하고 있네. 물론 내가 조종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놓여 있다. 아무것도 없어. 여긴 아주머니의 방인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구급상자가 있다. 치료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지금은 사용할 필요 노노누. 벽장에는 옷이 잔뜩 들어있다. 자물쇠와 걸려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뭐지? 여기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하실인가 봐. 근데 안 들어가지네요. 위로 올라갈 수 있군. 뭐지, 내가 뭘 잘못했냐? 아직 내가 다른 곳을 안 둘러봐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 아, 여길 안 들어가 봤구나.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방 안을 탐색해봐야 한다. 여기가 방 아니야, 이 자식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아, 여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요. 식기가 있다. 아, 이런 식기 같은. 소금이랑 설탕 등의 조미료가 들어있다. 시칼 엄청 날카롭다. 남자의 비명 소리 듣고 시칼 엄청 날카롭다. 이거 내가 써도 될까? 집에 가가지고 생선을 이러고 있네. 가스레인지가 있다. 빈병이야. 각 지방의 고급 재료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액정 TV야. 잡지가 산더미만큼 쌓여 있다. 2층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으니 이제 2층으로 고고생. 뭔 소리? 저장이 굉장히 환상스럽게 되네요. 특별한 점은 없다. 자물쇠가 걸려 있다. 유민 줄 알았네. 유카! 유카! 어떻게, 유카! 너왜 다쳤어? 누가 갑자기 비명 질러대고 난리야? 비명을 왜 질러? 뭐야, 움직일 수 있네? 유카. 유카와 오키나와에 갔을 때의 사진. 배프였나봐요? 옷장 밑에 뭔가 빛나는 게 보인다. 어! 잘 기억해둬요, 여러분. 옷장 밑에 뭔가 빛나는 게 보인대요. 예쁜 침대 데스.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서랍 안에는 필기도구가 들어있어. 쓰레기통스. 소녀마다 잔뜩스. 계속 들어있어. 오른쪽으로 갔어. 난 말투 왜 이랬어. 어린이용 책이 놓여있다. 여긴 뭐 어린이 방이에요? 장롱 안은 그다지 정리되어 있진 않다. 어질러져 있어. 나무 상자가 있다.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다. 인형이 있다. 비가 그칠 기색이 없다. 전등. 예쁜 기모노. 하루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야. 뭐지 이건? 장난감이 놓여있다. 족자. 여기도 잠겨있고. 아이씨, 맵이 이렇게 넓으면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안 열린다. 난로인 듯하다. 피가 심하게.
뭐야? 뭐야? 지금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아저씨! 대머리인데 머리가 깨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나 무슨 머리 큰 외계인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죽어 있다. 진짜 대머리인 것도 얼마나 서러우실까. 근데 머리를 건드려? 오, 바깥 풍경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어둡지 않았던 것 같은. 왜? 뭐야 저거? 저게 뭔데?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 아주머니까지? 브금이 너무 신박해. 나도 모르게 리듬 타게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몰입이 안 되죠, 저 때문에. 아, 씨. 아, 이 흥함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전원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혀있다. 결계인가? 뭐요? 그러면서 왜 다른 곳은 밝아? 거실 불만 나갔나 보. 그냥 지나간 건가?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경찰에 신고해. 아, 여기 이제 나가지네요. 여자 목소리 내려니까 굉장히 좀 힘드네요. 오늘 목도 안 좋은데. 그냥 변성기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온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굵직굵직한 목소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통이 있다. 쓰레기통에는 살짝 악취가 난다. 제 기억상으로는 개이지원군에서 이 뒷문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나봐요?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 뭔가 있어. 1층 서쪽 방 열쇠를 찾았다. 통로는 막혀있다. 1층 서쪽 방 열쇠. 병이 이 미친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 나봐요. 뭐야? 전화선 끊어있다고 하지 않았어?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침착해 이 친구? 와, 전화선 끊어졌는데 전화 울리면 나 진짜 진짜 그집 바로 뛰쳐나간다. 열쇠로 열었다. 여기가 열렸네요. 잠겨있던 방. 아까 유카가 나 홀로 존박꼭질이랬나? 그거 하는 방법 봤던 컴퓨터실인 것 같은데 컴퓨터실 왜 이렇게 넓어요? 어려서 잘 모르겠어. 비즈니스 책이 놓여있다. 와, 나 이런 방 진짜 이런 방에서 방송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제 방음 부스가 딱 이만해요. 이 책상만 해요. 제 방음 부스에 이 책상을 딱 넣잖아요? 딱 맞아, 진짜. 컴퓨터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견적을 보면은 딱 맞아 이게. 책상 위로 올라가서 컴퓨터 해야 돼. 와, 집 겁나 넓어. 야, 그냥 이 집에서만 살아도 되겠는데? 종이만 잔뜩이네. 비싸 보이는 복사기. 양복이 들어있다. 진짜 집이 확실히 엄청 호화로운 편이기는 하네요. 아, 맞다. 잠깐, 컴퓨터를 봐야지. 컴퓨터 확인을 안 했네. 제일 중요한 컴퓨터를. 아, 정말. 깜짝 놀랐네. 절전 상태였구나. 별걸 가지고 다 깜짝 놀라네. 뭐야, 이건. 나 홀로 손봐.
고질이란 건 가 나 홀로 술래짝이라고도 불리는 것. 그냥 읽을게요. 원래는 강령술이나 주술 등의 의식 같은 것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망령 등의 성불하지 못한 영혼은 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내서 인형에 빙의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영혼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술사로서의 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영적 예감이 강한 사람, 영매에 타고난 사람이 나홀로 손바꼭질을 시도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나홀로 손바꼭질을 시도할 시에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설마... 그럼 아까 내가 본 저것은... What? 그러면 유카랑 아저씨가 저렇게 된 이유도? 뭐야 겁나 귀여워. 뭐야 움직일 수 있어? 심지어 초록빛 초록색 형광빛으로 막 뿌언쩍뿌언쩍 나 여기 있어! 뭐야 왜 더 안 따라와? 세이브 다이엇. 아 그거네 클럽에서 형광 팔찌.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뭐야 왜 쟤 멈춰 있어? 지금 나 찾고 있는 거야?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고? 어딘가에 여분의 전원 케이블은 없는 걸까? 어? 밖으로 나갈 수 있네? 밖으로! 나가버리 뭔가 있네? 작은 열쇠를 찾았다. 작은 열쇠라. 왜 작은 열쇠가 마당에 떨어져 있대 쓰네? Why 대 쓰네? 여긴 어디 쓰네? 쓰네 쓰네? 아 맵 진짜 넓네. What?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곳도 좀 둘러볼게요. 빈 상자가 있습니다. 저 사다리는 못하는 건가요? 게임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진짜. 그래픽이랑 일러만 바뀐 줄 알았는데 게임을 좀 많이 건들... What the hell? 커다란 기모노 인형이 장식되어 있다. 와 곰인형이 움직이고 이게 안 움직인 게 어디냐 진짜. 감사합니다 제작진분들. 저 인형이었으면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읽을 수 없어. 뭔가 있어. 서고의 열쇠를 찾았다. 꽃병. 오래된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다. 잠깐만요. 저 방금 뭔가를 밟았거든요? 뭐지? 방금 부스에 벌레 있나? 벌레는 아니고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게 있었네요. 놀래라. 뭐지 이게? 아무것도 없네. 오래된 비녀등이 들어있다. 상자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잠깐만 저장. 뭐가 들어있는 거지? 설마 죽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피 달았어? 아니지? 어! 거미줄에 죽은 벌레가 붙어있다. 끝! 잠깐 이게 끝이야? 열어보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한다. 이 방 무서워. 빨리 나가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작은 동상이 있다. 녹슨 부품 등이 놓여있다. 쓸만한 물건은 전혀 없네. 열쇠 먹었으니까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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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장난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줄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 무서우니까.
이렇게 메뉴가 늦게 뜨죠? 이 작은 열쇠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작은 열쇠라... 구급상자로 뭐 유카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지하를 갈 수 있어요, 이제! 어, 아까는 안 가졌던 지하를 갈 수가 있는데 자물쇠가 걸려있고 왠지 무서워. 가보신 듯하다. 자물쇠를 풀었다. 지하실에 있었네. 여러가지 도감이 진열되어 있다. 여러가지 도감이 진열되어 있다. 어려운 책만 잔뜩이네. 다양한 학문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오래된 책이 진열되어 있다. 죄송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나랑 동료구나, 너. 민속학에 관련된 책이 진열되어 있다. 특별히 신경 쓰이는 점은 없다. 그랜드 백... 현대 백과사전이 진열되어 있다. 책상에는 자물쇠가 걸려있다. 작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용도를 몰라요. 뭐지? 왓? 뭐야 무섭게. 서랍에는 일지가 들어있다. 지금처럼 어두우면 읽을 수 없어. 나무 덮개를 찾았다. 나무 덮개? 비싸 보이는 항아리가 있다. 재단이 있다. 무엇을 모시고 있는 걸까? 등불인 듯하다. 누군가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아니 왜 지금 긴급한 상황인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집안을 탐색하고 있어, 남의 집을?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열쇠를 사용해서 서고를 열었잖아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아, 여기구나. 나무 상자가 있다. 자물쇠가 걸려있는 것 같다. 그치, 작은 열쇠를 사용해서 여기를 열면? 매지컬 스틱을 찾았다? 이것의 용도는 뭘까? 물론 마법은 나가지 않겠지만 딱 봐도 효자손이네. 자손자손 효자손느. 자, 이걸로 이걸 쓱 빼면 기모노 방의 열쇠를 찾았다. 기모노? What the fuck? 나 오류 난 줄 알았어. 와! 와 방금 뭐야? 와 나 방금 진짜 소름 돋았다. 대박. 기모노 방의 열쇠래요. 기모노 방의 열쇠? 기모노 방. 기모노 방? 기모노 방! 혹시 오른쪽에 있냐? 아 그러네, 기모노 방이 여기였네요. 대박 무섭게 생겼네. 도기가 진열되어 있다. 아! 캐컷이 인형, 코켓이 인형이다. 코켓이 인형이 뭐지? 뭔가 심어져 있다. 붓글씨 도구가 있다. 일본식 분위기를 의식한 방인 걸까? 가위랑 테이프 등의 일상용품이 들어있다. 파란 기모노, 빨간 기모노. 뭐를 입을래? 방을 여는 거는 좋은데 도대체 이 나무 덮개의 용도도 뭔지를 모르겠고. 아, 나무 덮개 사다리. 아까 그 빈 상자! 그 발판으로 쓰는 거구나!
아이, 똑똑해, 똑똑해. 아,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게임을 하겠니?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해? 아, 여기 아닌데. 자,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나무도 없게. 아, 올라가서. 아, 사다리 타서. 아, 위로 올라와서 잠겨져 있는 문을 들어왔네요. 잠금을 풀었댔네. 아, 진짜. 똑똑해! 우리 시청자 너무 똑똑해! 미쳐버릴 것 같아. 쓰레기통에는 과자 봉지로 채워져 있다. 옷이 들어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네. 교과서가 놓여있다. 잡지가 놓여있다. 공부용 책상인 듯하다. 아, 싫다. 음란한 책이 들어있다. 으야. 제발, 그 내용을 봐주길 바래. 야, 솔직히, 얘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여학생분 계십니까? 자, 다른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책상에 음란한 1919한 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싫다. 이럴 거예요? 진짜로. 진지하게. 볼 거죠? 진짜 진지하게 볼 거죠. 아주 정독할 거지. 아, 이런 애가 어딨어 세상에. 취침용 전등이 있다. 침대가 있다. 축구공인 듯하다. 뭔가 있어. 헛간의 열쇠를 찾았다? 헛간은 또 뭐야? 헛간 어딘데? 사진 찍어 놓을 거라고? 협박용으로도 유효하겠다고. 헛간이라 새겨져 있다. 고단수인데. 일단 세이브. 메뉴 이동이 즉시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네요. Oh, what you gonna do? 헛간, 헛간, 헛드간뜨. 아, 여기가 잠겨 있었구나. 맞네. 여기 방 하나가 잠겨 있었지. 여기가 헛간이야? 특별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은 없어 보이네. 뭐지, 여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결계인가? 고장난 컴퓨터랑 기구 등이 놓여있다. 숨을 만한 곳은 없어 보여. 뭔가 있어. 전원 케이블! 뭐야, 방금? 뭔 소리야? 쓸 만한 물건은 없네. 자동사니만 놓여있다. 뱀 모양이 웃는 인형인 듯하다. 엥? 뭐야, 이 뱀은. 놀래키지 마. 건전지가 다한 것 같다. 뒤에 뭐 있다, 이제? 아니네. 어, 왓츠!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곰돌이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저희는 그들을 농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 잘 있어, 곰돌아. 전원 케이블을. 얘 끝까지 쫓아오네? 잠깐만요. 야! 그 방에서 체류하면 어떻게 해? 뭐야, 제 컴퓨터 보고 있어. 야동 보나봐. 저 친구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 고마워! 어이씨, 빛보다 빠르게 나왔는데?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 있다. 전원 케이블을 사용? 이걸로 컴퓨터를 가동시킬 수 있어. 이제 야동을 다시 볼수 있겠지. 아까 그 사이트는, 아, 주소가 뭐였더라? 아씨! 히토미 꺼라. 찾았다. 결국엔 찾고 말았어. 불굴의 여자. 나 홀로 숨바꼭질을 끝내는 방법. 하나. 컵에 소금물을 넣어 절반은 입에 머금고 준비가 다 되면 인형을 찾는다. 어허. 둘. 인형을 찾아내서 입안에 소금, 진짜 짜증나겠다.
귀신 입장에서 개빡치겠다 진짜. 입에 소금물 막 가글 하면서 가가가 이러고 있다 귀신 발견해. 입안에 소금물과 컴에 남은 소금물을 뿌린다. 셋, 인형을 향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세 번 외친다. 정신적 공격까지. 이걸로 나홀로 숨바꼭질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인형은 꼭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뭐야 이게! 이 형의 장난이잖아! 그 장난을 했는데 강림하셨다고요, 고민형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고. 뭐야, 나 괜히 신중하게 읽은 거야, 혹시? 하지만 혹시라도 어떤 힌트가 되진 않을까? 소금물, 인형을 불태운다. 아, 맞다. 분명 2층 방에 난로가 있었지? 어떻게든 그 인형을 잡아서 2층의 난로에 불태워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인형을 유도할 물건과 인형을 잡아낼 무언가가 필요해. 찾아보자. 상상도 안 가는데. 음식으로 깨워볼까? 어머! 헐! 어머, 왜 움직여, 머리가? 심지어 별말도 안 해. 액정 TV가 있다. 이걸로 맞서긴 어렵겠지? 혹시 여기에 먹을 거. 그래, 소금물을 만들어두자. 아, 아까 장난이라며 이 스바라시야. 소금물을 만들었다. 아, 야한 책으로 유인 고고. 어? 괜찮은데? 식기가 있다. 나 지금 매우 진지하게 거기로 다시 가고 있다. 19곰 테드인가? 빙의된 애가? 여기였나? 여기 아닌데? 책상, 어디 책상이지? 여기구만. 어? 나는 야한 책을 찾으러 왔는데 너는 왜 공을 튀기고 있느냐? 어! 비웃었어, 나. 책을 못 가져가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게임. 소금물이다. 인형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 처음부터 처음 시작 지점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봅시다. 아, 이런 거 진짜 싫어. 가위랑 테이프 등의 일상용품이 들어있다. 그치. 이 테이프로 구속을 할 수 있겠죠. 점착 테이프. 그래, 이걸로 인형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점착 테이프를 찾았다. 그 인형을 유도하고 잡은 다음에 이 테이프를 감으면 유도할 장소는, 그래, 1층에 큰 거실에 맹장 지문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숨어서 유인한 다음에 뒤에서 빈틈을 노려 넘어뜨리면 될 거야. 좋아. 기모노 방이었군요. 어, 맞아. 저장 한번 하자. 저장 안 한 지 좀 됐네. 왓더팍? 부금이 왜 이렇게 흥겨워요? 어? 어?
가까워지면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동속도가 순간적으로 대시가 될 때가 있네요. 오!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 뭔가 있어. 책상에 열쇠를 찾았다. 이불이 있다. 책상에 열쇠? 맞아, 서재가 지하였어. 아! 어? 너 지금 칼 집었냐, 이 자식아? 너 당장 내려놔, 이 자식아! 여기에 잠겨져 있던 책상. 열쇠를 사용해서 자물쇠를 풀고 뭔가 있어. 건전지를 찾았다. 건전지? 어? 다시 손 내려놨네. 건전지? 건전지를 가지고 뭘 하지? 뭐야 이건? 뭔가 유인할 만한 것이 필요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들어줘 제발. 라이트를 켰다. 뭔가 유인할 만한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훨씬 유용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왜 자꾸 지금. 아 그러네. 아이 건전지가 어느 용도인지 제가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었는데 여기 웃는 뱀인형 이걸로 어그로를 끄는 거군요. 그래 이걸로 그 인형을 유도할 수 있을 거야. 건전지를 넣는다. 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웃는 인형에 건전지를 넣었다. 어? 정말 조용히 좀 해. 또 그 인형이 올지도 모르잖아. 웃는 인형을 얻었다. 웃는 인형이다. 이걸로 유도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실로 가서 아니 전화 소리는 어디서 저렇게 계속 들리는데? 아. 웃는 뱀인형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테이프를 어디다 깔지? 전화기 소리가 여기서 들리니? 아니 전화를 확인하고 싶은데 전화가 어디 있냐고. 이거? 뭐야 아깐 안 됐는데. 아까 곰인형이 있어서 안 됐었나 보다. 죽일 거야. 괜히 확인했네.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어? What the? 보관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세탁물이 쌓여 있다. 최신 세탁기인 듯하다. 얼굴이 피곤해 보여. 수건이 잔뜩 들어있다. 세안제랑 드라이기 등이 들어있다. 무슨 되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처럼 말한다? 아휴 이 친구 어쩌을까?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일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저 느린 곰탱이에 잡혀가지고 지금 사지가 썰렸단 말이야? 사람이야? 이 싫어. 욕실용 의자가 있다. 샴푸랑 린스다. 물은 채워져 있지 않다. What the fuck? 아이 컨택. 미안해. 어머. 아! 아! 아 뭐야? 아! 헐! 뭐? 뭔 소리?
저장. 뭐야? 또 뭐 깨졌어? 이제 상의가 사라, 상체가 사라졌네요? 뛰쳐나간 거야? 이걸로 다 갖춰졌나? 인형으로 유인한다. 아, 귀여워. 뭐야. 어떤 놈이 쳐오서. 내가 귀여워? 내가 만만하냐고! 죽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에잇밀 치고, 너를 테이프로 잘 도육하네, 가족들을. 너 일로 와. 결정키 연타, 결정키 연타, 결정키 연타, 결정키 연타, 결정키 연타, 결정키. 소금물을 뿌린다. 점착 테이프를 감는다. 소금물을 먼저 뿌려야겠죠?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글가글. 아! 김오치! 결정키를 연타, 결정키를 연타, 결정키를 연타, 결정키를 연타, 결정키, 결정키. 초밥을 던진다, 뭐야. 점착 테이프로 감아. 뭐야, 초밥이 효과가 있어? 초밥을 던져야 돼? 소금물로는 안 되는 건가? 제기랄. 스시는 최강이죠. 인정. 맞아. 나 같아도 초밥에 맞으면은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 거야. 초밥을! 짠! 뜨시! 아! 상태를 본다. 아, 이거 뭐야. 또 상태를 봐야 돼? 좋아. 이제 괜찮아. 점착 테이프로 감는다. 뭐야, 상태를 본다가 왜 있는 거죠? 찍찍. 핫. 테이프로 구속당해버려. 어, 되게 잘 감았다. 귀엽네. 아니, 근데 애초에 그냥 칼만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불태워야 해. 저주받은 인형 핵끄뜨끄. 야하. 뭐야, 그 아저씨 몸 어디 갔어? 인형을 불태운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장난 섞인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안 믿었어요. 끝났어. 유카, 미안해. 뭐야, 유카 죽었었어? 다친 게 아니라? 인형편, 나 얼로 숨바꼭질. 끝. 오! 와, 남자 잘생겼어! 근데 눈이 살짝 괴이현상이라. 히메노미코토. 앞으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오, 정신이 들었구나. 여긴! 여기 말이야? 아,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여기는 길코가와 경찰서.
네 친구 유카에게서 신고가 들어왔었지.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데려오게 됐어. 유카? 유카 살아 있었어? 그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이상은 없어. 다행이다. 자기소개라도 해둘까? 나는 히무로 히토시. 이 사건의 담당자야. 잘 부탁해. 이것이 나와 히무로 씨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때 난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악몽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자, 이렇게 K종호군 알 인형편이 끝이 났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짧고 굵은 공포게임 축구로 이야이야요. 아방스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다운받아서 꼭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왜 이렇게 브금이 다 흥해서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만드냐. 진짜 나도 짜증나 죽겠다. 이게 리메이크가 돼서 좀 그냥 정말 일러스트랑 맵 그래픽만 바뀐 건줄 알았는데 게임을 상당히 많이 손을 댔다는 거를 느꼈어요. 이게 뭐랄까 좀 이 직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은 9버전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뭐야 이거 1편만 만들고 더 만들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뭔가 좀 단서가 있었으면 테이프나 뭐 이런 거를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아서 맵이 넓은데 그걸 너무 돌아다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뒷이야기는 나중에 구작을 다시 플레이하면서 새로 녹화해가지고 찍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게임이 엄청 길거든요. 자, 게이중우군 알 목소리가 안 나와. 게이중우군 알 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